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생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뷰티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 그리고 생각들 제 나름대로 논리와 사고방식을 통해서 정리하여 공감을 유도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뭐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조금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엔 이런 거 해주세요, 티벳 동생 잘생겼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좀 그런 객관성에서는 많이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어떤지 한번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벳 동생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뷰티 심리학 첫 번째 콘텐츠는 뭐냐, 저는 입대하고 난 뒤에 피부가 더 좋아졌다입니다. 죄송해요. 입대하고 난 뒤에 피부가 더 좋아졌다. 사람 바이 사람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닌겐 바이 닌겐이거든요. 근데 분필자들 혹은 분필자들을 주변에 두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뭔가 나오니까 피부가 더 좋아졌네, 뭔가 잘생겨졌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피부가 진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훨씬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이유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티벳 동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규칙적인 밥이겠죠. 이게 얼마나 규칙적이냐, 딱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다고요. 다 혹독한 훈련이나 계급이 좀 높아져가지고 막 밥 먹는 거 몰래 몰래 거르고 막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모든 군인들은 삼시세끼 제때 밥을 챙겨 먹어요. 저는 24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밥을 삼시세끼 진짜 규칙적으로 먹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느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증상이 나타나죠. 보통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마른 사람은 살이 찌고 살찐 사람은 점점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죠. 영양 상태가 당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을 못 먹어요. 술. 원래부터 술을 안 좋아하신 분들이거나 원래부터 술로부터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으시는 분들, 피부가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몇 달 동안 안 먹게 되면 이건 진짜 완전 매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장을 해가지고 여드름 같은 거 난 거를 이렇게 컨실러나 뭐 파운데이션으로 메꾼다고 해도 군인 때 피부는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전 술을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 이건 약간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주변부에 있는 현역 육군들이 아닌 이상은 부대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되게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진짜 공기 하나는 좋다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운동하는 시간이 되게 늘어납니다. 평소에 운동 관심 없던 친구들도 운동을 하게 되고 평소에 운동 원래 했던 애들은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시간이 남아 도니까. 아 물론 공부도 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운동은 한 번씩은 다들 접해봐요. 하는 방법 자체가 어찌 되었던 간에 꾸준히 성실하게 운동을 일정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피부도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팀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빡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내 얼굴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와 진짜 못생기긴 해. 진짜 못생겼다. 이게 머리빨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남자들은. 진짜 이거 팩트. 제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윗머리 좀 잘한다고 옆뒷머리만 이렇게 치고 나서 윗머리 잘한 거 보면서도 또 어우씨 머리 많이 길었네, 그걸로도 또 행복함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피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빡빡인 머리이다 보니까 이제 맨 얼굴 면적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아 그거 보고 이제 아 좀 피부 관리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그루밍, 즉 남자 뷰티, 자기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생각의 조그마한 씨앗이 머릿속에 자라나기 시작한다면은 이때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피부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예요. 구독 맛있게 하십시오. 결론, 관리를 하고 안 하고는 진짜 의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피부 안 좋은 애들은 끝까지 피부 안 좋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왜 군대에 가고 입대하고 나서 피부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뵐게요. 이상 티벳 동생이었습니다. 구독 맛있게 해주십시오.